안녕하세요, 아바다입니다. 오늘은 미니 호접란 골드트리스 보여드립니다. 얼굴은 안쪽에 분홍색에서 꽃잎 끝으로 갈수록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. 줄무늬가 이렇게 있고요. 립 색깔은 진한 핑크색이고 또 노란색이 안쪽으로 있습니다. 꽃송이는 다섯 송인데 네 송이가 폈어요. 그리고 끝쪽에 이제 꽃망울 두 개가 말라 있네요. 이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래 마른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꽃송이 크기가 이거 소이 밀크하고 비슷해요. 저 행복 미소는 얘보다가 조금 얼굴이 작아요.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잎은 건강하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노랗게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. 이 난잎은 떼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난잎 구조가 보시면은 여기 마디가 보이시죠? 요 마디 부분이 여기 낙엽이 되면 여기가 똑 떨어집니다. 근데 요 안쪽이 낙엽이 노랗게 됐다고 절대 떼시면 안 돼요. 요 부분이 난 여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여기를 강제로 떼면은 난이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절대로 떼지 마시고, 난 잎도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안 떼는 게 좋아요. 썩어서, 필요 없으면은 스스로 떨어지니까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뿌리가 지금 공중 뿌리가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, 이 공중 뿌리가 있을 경우에도 예, 옮겨 심을 때 분속으로 억지로 넣지 마시고 이제 샀을 때그 상태로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늘어져 있게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호흡을 하려고 나와 있는 것이니까 억지로 넣지는 마세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밑에도 생장점이 아직 살아있는 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난도 수태에다 심었고요. 밑에 바크를 조금 넣었어요. 오늘은 미니 호접란 골드트리스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